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줘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향 방법은 어떤 게 적절한지요?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또 우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발향할 수 있는 좋은 오일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멈춰요. 아이들이 건강할 때,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한테 막 혼나며 막 울잖아요. 엄청 울잖아요. 울고 나면 꼭 잠들죠. 그리고 잠들었다가 깨어나면은 없었던 것처럼 엄마 배고파 밥줘막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엄청 혼났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멈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잠재우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를 추천합니다. 이 향기를 맡으면 일단 잠이 와요. 푹 주무시는 것을 아주 아주 추천합니다. 우울했을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이 좋냐면요. 우울할 때는 좀 달달한 향기가 좋아요. 달달한 향기가 대표적인 예로 오렌지 스윗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으면 특히 우울한 기분이 들때 가장 많이 추천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런데 혈압이 정상이거나 저혈압일 경우에는 오렌지 스윗이 굉장히 좋은데요. 혈압이 고혈압일 때는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조금 주자 에센셜 오일이나 또는 베가못, 라임 이런 에센셜 오일을 추천합니다. 과일의 껍질에서 추출됐거나 과일 껍질뿐만 아니라 과육까지 갈아서 추출된 라임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 화가 났을 때 좋은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혈압을 좀 누그러뜨리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주니퍼베리. 주니퍼베리를 100회에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흡수하거나 향기를 맡아주시면 화가 좀 가라앉아요. 이 화가 많이 나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막 뒷목이 뻣뻣하고 얼굴이 빨간해지고 막 두통이 막 터질 것 같거든요. 이때 이제 이 주니퍼베리가 아주 짱이에요.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로즈마리를 추천합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화이트 그레이프프루트를 발향하고, 또 약간 우울감이 있을 때는 저혈압이 있거나 정상적인 분들은 오렌지 스윗을 발향하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라임을 발향하시면 좋겠죠. 라임이나 베가못. 근데 화가 날 때는 혈압이 있는 분이나 정상인 분들은 주니퍼 베리를 추천하고,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로즈마리를 발향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발향 이외에도 마스크에 한 방울 찍어서 향기 맡는 것도 좋고요. 또 향수 만들어 쓰셔도 되고요. 고체 향수 만들어도 돼요. 아로 매직크림에 브랜딩해서 이제 로션 타입으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요. 또는 오일 향수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면서 향기를 맡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임산부 노약자가 쓰면 안 되나요? 임산부나 노약자가 쓰면 안 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겠죠. 에센셜 오일은요, 전문가가 적절하게 처방을 해야 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방하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예요. 임산부가 쓰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있죠. 쓰면 안 되는 에센셜 대표적인 예로 로즈옷도 쓰시면 안 되고요. 미르도 쓰시면 안 돼요. 다만 5개월이 지나서 얼굴 피부 관리할 때 이쑤시개 조금 찍어서 쓰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약간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법이 있을까요? 에센셜 오일이 눈에 들어가면 너무 따가워요. 우리 가끔 에센셜 막 만지다가 피파민트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100회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 어떻게 눈을 막 비볐어요. 그럼 눈에 피파민트가 묻으면 눈을 못 뜨죠. 너무 따가워서 그렇죠. 이때는 스윗 아몬드 캐리 오일을 눈에 한 방울 넣어주게 되면 1, 2, 3초 만에 중화되면서 그 따가움이 없어져요. 이때 물을 넣거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스윗 아몬드 한 방울을 눈에 넣어주시면 금방 중화돼요. 맨날 넣으시면 안 돼요. 혹시 눈에 들어가면. 이 에센셜 오일이 눈에 원액이 들어가면 각막을 다치게 할수 있어요. 절대 에센셜 오일을 만지고 손 눈을 비비거나 원액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질문이 있어요. 동일한 질문들인데 에센셜 오일, 어떤 에센셜 오일을
눈에 넣어도 되냐? 어떤 곳에서 눈에 넣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클라리세이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클라리라고 하는 뜻이 영료한, 순수한, 깨끗한 뜻이거든요. 이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을 절대 눈에 넣으시면 안 돼요. 칼렌듈라 오일을 눈에 넣어도 되냐? 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칼렌듈라 금전화잖아요. 금전화에 들어있는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눈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눈에 넣는다라고 하는데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 보통 전통 의학에서는 이런 금전화나 클라리세이지 같은 허브를 달여요. 달인 물을 식힌 다음에 눈을 씻어내는 전통 의학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괜찮아요. 하지만 함부로 에센셜 오일을 넣으시게 되면은 각막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